성공을 향한 강한 야망을 꿈꾸고 있는 젊은 우사인데요. 가만히 있으면 눈빛이 매섭기도 하고 야망도 있어 보이고 웃으면 너무 해맑은 소년 같고 와 저런 친구가 유리라는 역할을 하면 너무 좋겠다. 아이돌 친구들이 연기하는 것을 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근데 준호군은 그렇지 않아요. 고민? 다들 잘하시니까 저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. 내가 너를 믿어도 되겠니? 긴장되죠. 유리라는 배역이 유백한테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. 그 긴장이 내 배역과 맞는 긴장일 수도 있겠구나.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항상 귀 기울이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대견했어요. 와 이게 좋다. 고마워요. 아유 감사합니다. 최고의 감성이 담겨있는 아주 좋은 영화라 생각이 듭니다.